꾸러기 친구들 안녕. 오늘 꾸꾸와 야야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28번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간신히 잡았다. 어? 이 모자 네 거니? 자,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다. 이름이 뭐니? 어디에 살아? 전화번호는 뭐니?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텐 이름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전 이만. 어머. 예! 아, 잠깐만! 사실은 나 너희 엄마 친구야. 우리 엄마 친구예요? 그렇다니까. 예, 우리 놀이동산 가자. 엄마도 같이 가기로 했어. 우리 엄마도요? 엄마가 너 얼른 데리고 오래. 빨리 가자. 언니가 햄버거도 사줄게. 야야! 야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야! 야야! 저 누나는 누구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빠랑 엄마랑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어? 야야가 따라가려고 하네? 야야, 가지마! 어떡하지? 야야를 도와줘야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꾸꾸? 야야가 모르는 누나를 따라가려고 해요.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죠? 저런, 큰일이군요. 꾸꾸가 어서 야야를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래로 배워볼까요?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라고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잘 알겠죠? 네! 이제 야야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야야! 따라가면 안 돼!
어? 꾸꾸야! 어머머! 너는 또 누구니? 너도 누나랑 같이 놀이동산 가자. 싫어요! 어디 갈 때는 어디 누구랑 가는지 엄마, 아빠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그치, 야야? 그래요. 저도 싫어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 아, 얘들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 친구라니까. 어머, 야야. 거기서 뭐하니? 어? 엄마, 이 언니가요. 다 틀렸네. 역시나 나쁜 사람이었어. 야야가 안 따라가서 정말 다행이야. 꾸꾸야, 도와줘서 고마워. 뭘? 우리 얼른 가서 자전거 다시 타자. 좋아, 가자. 엄마, 다녀올게요. 얘들아, 조심해서 타렴. 야야 꾸꾸는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